안녕하십니까. 이규화의 정치 때리기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첫 번째로 연 포문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근데 이 최상병 특검법의 이름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 최상병이 본명이 최수근 순직 상병인데 그 부모님이 자꾸 최상병, 최상병 이러니까 우리 운명을 달리하는 우리 아이 생각이 난다 해서 이름을 바꿔달라. 자꾸 말하지 말라. 언론에서 정치인들이 자꾸 얘기하지 말라. 우리 아들 이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특검은 하기 좋은데 그냥 해병대 상병, 해병 상병 이렇게 바꾸십시오. 자꾸 저 최상병 이름을 들먹이면 고인의 부모님 가슴에 멍이 더 들게 합니다. 바꾸십시오. 이거 일단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 해병대 상병 그 특검법이요. 이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국회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로 정치력을 소모하고 국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요. 해병대 상병이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가족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물며 국민들도 엄청 슬픈데. 근데 이 사건을, 이 안타까운 이 사고에 전모는 이미 다 밝혀졌어요. 엄청나게 참 슬픈 사건인데, 정말 불운이 겹쳐서 우리 해병대 대원들이 이렇게 열을 져서 손목을 끼고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움푹 파인 곳을 지나다가 거길 밟아서 두세 명이 유실됐어요. 그런데 두 명인가는 수영을 해서 나왔는데 최상병은 그걸 대처를 못해서 떠내려간 거거든요. 거기에 기쁜 운동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또 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해병대에서. 근데 그걸 갖고 그걸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군 내에서 인명사고가 나면, 사망사고가 나면 그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이 됐대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해병대에서는 상병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순직한 거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한 겁니다. 예비조사를 했는데 그 예비조사를 맡은 곳이 해병대 수사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장이 박정훈 단이 대령인데 이 사람이 예비 조사를 해가지고 다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게 나왔냐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을 포함해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를 받고 당시에 이종석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일단은 보고 나서 뭐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이 이걸 그 경찰로 이첩을 하려고 하는 차에 이종섭 장관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병이 순직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밖에 들려오는 얘기는 이렇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인지 어딘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장병이 돌아가신 건 순직한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장에 없었던 사단장, 연대장, 특히 사단장은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시켰고, 사전에 주의를 많이 시켰다. 그리고 현장에도 없었다. 매뉴얼대로 다 했는데, 사단장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 과연 정말 군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겠냐. 군에서는 엄청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군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과실치사 혐의로 직을 박탈하고 기소해야 되느냐.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이든 어디든 그런 연락을 놓고 이준석 장관이 박정훈 단장한테 그 예비 조사서를 이첩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박정훈 단장이 그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이첩을 한 거예요. 예비 조사서를. 사실 이 예비 조사서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 조사일 뿐이에요. 사전 조사일 뿐이에요. 기소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훈 단장이 항명을 하고 넘긴 것을 국방부에서 아니 이건 국방부 장관이 넘기지 말라는데 지휘 계통에서 넘기지 말라는데 너는 왜 넘겼냐? 그래서 항명죄로 군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박정훈 단장이 자신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에도 나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엄청 커진 겁니다.
커지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그걸 보니까 어? 이거 솔직히 뭐 용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또 수사 외압? 어, 외압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외압이라고 하면은 뭐 권력자들 정치인들도 벌벌 떨잖아요. 정당한 외압이면, 정당한 간섭이면 그게 왜 외압입니까? 당당한데 왜 그렇게 떨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 용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설명도 안 하고 여론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이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마치 용산이 수사의 외압을 정말 불법적으로 한 것 마냥 인식이 돼가지고 국민들도 뻥튀기 돼가지고 커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총선 직전에 이준석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호주 대선이 임명돼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장관이 경찰의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준석 장관이 지휘 계통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하면서 이준석 장관을 출국 금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놓고 보니까 출국 금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임재로 가야 되니까 수사를 공수처에서 부랴부랴 한 겁니다. 그리고 수사 끝나고 나서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해가지고 관련 절차를 받아서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드러난 겁니다. 뭐 방송사에서 또 이걸 펑튀기 돼가지고 이정섭을 용산이 만약 도피시킨 것처럼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 여당의 참패에 제가 보기에는 제 1순위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산이 너무 한심하게 대응한 겁니다. 이 사건은 별거 아니에요. 이준석 장관이 그렇게 지시한 것은 제 판단입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그 군 검찰 관계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은 예비조사고 구속력이 없는 박정훈 이 단장의 군 지휘관의 상급자가 지시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외압이 아니다. 또 그것은 정치 수사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대통령실이든 국방부든 소상하게 브리핑하고 국민들한테 이 사건의 설명을, 이 내막을 잘 설명했더라면 총선에 이렇게 패배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용산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지금 다음 달 2일 야당들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통과될 겁니다. 절대 과반인데요.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또 뭐 거부권 행사할 거 없습니다.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에요. 특검을 임해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낱낱이 군 지휘 계통이 어때야 되고 이준석 장관이 어떻게 행동했고 용산에서는 어떤 의견을 표명했고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잘못했느냐 판단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은 자꾸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면 국민들은 납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야당 이거 문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정치 공세 하시지 마시고 중대한 일에 좀 관심을 기울이세요. 지금 국회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서비스산업발전법만 잘만 통과하면 이거 13년째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요 KDI 그 연구소에 의하면 2030년까지 5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 의료, 관광, 교육 여러 가지 산업에 노동생산성이 OECD 38개 중에 우리가 28위예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서 투자도 늘리고 관련 그 제도도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좀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리잖아요. 늘어나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인 공세, 아니 해병대 외압특검법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우리 국민들한테 훨씬 더 지금 시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수산업발전법도 지금 수년째 지금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둘째 넷째 일요일날 대형 마트에 문을 닫아가지고 헛단쳤던 일이 여러분들 많죠? 그거 연다고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이 흥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더 전통시장이 더 잘 된다,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정치계 언론 이제 좀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정말 중요한 일부터 합시다.
야당 정치공세 하지 말고 22대 이제 180, 192석인데 야권이 앞으로 4년 내내 이럴 겁니까? 대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외국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다고 하겠습니까? 예?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야당. 그리고 용산. 적극적으로 좀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교화 정치 때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